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 상담회 및 제품 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화상 수출 상담회는 미국 등 해외 지역의 시차를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진행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 간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회사 장부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몇 가지 중요한 물건만 지닌 채 떠나왔어야 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진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중진공은 개성공단이 태동할 때부터 남북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성공단 기업이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이 보다 판로와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커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중기부와 기관들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데 이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극복 모범 사례가 꼽히고 있는 대한민국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 제대로 선보이고 소개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수출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 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